여러분, 안녕하세요. 남양주에 유치한 천신불장암입니다. 반갑습니다. 대운이라는 거는 네. 누구에게나 오는 건가요? 대운은 아무에게나 오지 않습니다. 대운이 아무한테나 온다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을 겁니다. 그죠? 대운이라는 거는 내가 보기에는 타고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타고났던 그 사람의 운이라는 거는 아무한테나 오는 운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가만히 앉아있는데 대운 오지 않습니다. 그죠? 내가 그만큼 노력을 해야 하고요. 그만큼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게 따라오는 거죠. 내가 대운이 있다고 내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 대운이 오나요? 절대 아닙니다. 모든 거는요, 다 내가 노력하기 위해 달려 있습니다. 이 양반에게 진짜 대운이 들어왔으면 이 양반이 그만큼 노력을 해서 움직여서 해야 대운이 들어오는 겁니다. 대운이 들어오기 전에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 느낄 수 있는 대운의 징조가 혹시 있나요? 일반인들은 대운을 솔직히 못 느껴요. 좋은 기회를 왔어.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뭐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내가 조그마한 사업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찾아온 거야. 찾아왔는데 이 사람이 나하고 동업을 하재. 근데 이 양반이 그것도 모르고 아난 당신하고 안 해.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나는 하려면 나 혼자 하지. 나는 동업 가는 거안 합니다 하고 차버리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찾아온 사람이 대운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딱 이렇게 세 번의 기회가 그쵸, 네. 온대요. 세 번의 기회가 오는데, 그거를 운 좋게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같이 했을 때 운이, 그게 운이야. 그쵸, 그죠? 네. 그 사람을 내가 우연찮게 만나가지고 이 사람하고 합의가 잘 들어서 내가 일이 정말 크게 됐어. 그건 진짜 대운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하고 해야 할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걸 모르니까 이 사람을 찬 거야. 알고 봤더니 진짜 내가 복덩이를 쳐버린 거야. 모르잖아요, 그쵸? 일반인들은. 네. 그래서 넘어가는 게 있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으면은 나쁜 일이 또 같이 온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네. 그런 말처럼 대운이 들어온다면은 나쁜 일도 같이 들어오는 건가요? 대부분 이렇게 보면 뭐 대운이 뭐 들어오는데 나쁜 운도 같이 들어온다. 그런 말들을 많이 네. 하는데요. 속 시원하게 이렇게 툭 터놓고 얘기를 한다면 전 그거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는 안 봐요. 오래돼서요. 기도를 다니고 있을 때인데 경남 하동이에요. 태백에서 하동으로 간 거예요. 일주일 전에 예언을 했어요. 나 혼자서 예언을 한 거죠. 분명히 우리나라에서 큰일이 한번 터질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는 꼭 뭐가 들어갔냐면 교회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일주일이 딱 지나고 나서 아침에 TV로 딱 키니까 거기에 아랍에스트에서 우리나라 옛날에 그 21명 잡힌 적이 있었어요. 그죠? 그거를 예언을 해버린 거예요. 나도 놀랐어요. 근데 이상하게 분명히 그게 올 거라는 게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게 감이 이게 감이 오더라고요.